점 1, 마이너스 1 지나고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 두 원의 넓이 합은 이렇게 썼다. 그럼 1,2를 먼저 찍자. 1, 마이너스 2를 찍어. 그러면 얘를 지나면서 x축, y축의 동시에 접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를 지나니까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지나는 원이 하나 있다. 근데 얘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큰 원도 있어요. 이만한 원도 있어요. 이런 원도 있어요. 찍었는데? 이런 원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어? 요 처음에 이 두 개 생각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애는 작은 것만 보고 어떤 건 큰 것만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했다라고 생각하면요. 요 점을 내가 지금 a, b,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면 a의 거리는 반지름 알파 같고 b의 거리도 반지름 알파 같은 거잖아. 그죠? 크기도. 근데 크기가 같지만 부호는 좀 달라. 그럼 우리가 한번 써보는 거야.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a의 크기는 a의 지금 좌표가 플러스죠? a는 플러스다. a는 0보다 커. 그러니까 r은 항상 플러스 값이니까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x-r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b는 0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r의 값은 마이너스 값이니까 y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얘가 요만큼의 얘가 지금 얘가 b인 거잖아. b 여기가 b잖아. b는 음수값이야. 근데 r은 항상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r과 b의 절대값은 똑. 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냐. 어? 그러니까 요 거리가 r만큼인데 얘는 음수값이니까 b는 음수죠. 근데 거리는 절대값 똑같잖아. 그럼 r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r과 b를 똑같이 만들려면 마이너스 r을 해야 b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써주는 거야. r의 제곱이라고 식으로 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x-r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이 두 원의 식인데 두 원 모두 몇이었지? 그다음에 써놓고 기억을 못하니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r이 2차 방정식이 나와서 두 종류가 나와. 그럼 대입을 해보자. 1-r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 r의 제곱 마이너스 2r 플러스 1 플러스 r의 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는 r의 제곱인데 하나는 지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r의 제곱 마이너스 6r 플러스 5는 0이다. 그러므로 r-5 r-1은 0. 그래서 r은 1 또는 5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 1이네고 얘는 5이네지. 그래서 두 원의 넓이 합이니까요. 두 원의 넓이 합은 얘는 25파이겠고 얘는 1파이겠어요. 그래서 26파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1151번이요.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얘는 진짜 축제 중. 야, 딴 건 줘라도 이건 줄면 안 돼. 진짜 얘는 진짜 어려워. 자, 1151번이요. 얘는 생각하는 것도 좀 어려운데 A, 어떤 산점이 2,4로 주어져 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2Y 위의 점 P를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좌측의 길이요. 뭔 말인지 모르겠지? 중점의 좌측의 길이. 다시 얘를 일단 원의 방정식을 쓰겠어요. x-2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렇게 쓰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주고 플러스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4가 남죠. 넘어가면 다 지워지고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럼 얘 쓰면 하나, 둘, 하나 요 점에서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원을 그리고요. 얘 2,4죠? 2,4
4 2 1 2 3 4 요점 분석되니까 빨간색으로 칠해야지 요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점 A와 이게 A야 그리고 이원 위에 있는 점 P 한 점을 이렇게 잡아 점 P 한 점을 잡아 와 중점에 닿쳐 있대요 그럼 잘봐 이렇게 중점이면 여기야 요점 또 여기를 이렇게 잡으면 여기야 또 이렇게 잡으면 중점이 여기야 이렇게 잡으면 중점은 한 이쯤이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여기야 그래서 이 중점에 닿치기를 이렇게 구하라는 소리야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겠어 말이 잘안돼 그래서 얘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럼 내가 중점을 한점 A,B라고 생각을 해봐 중점을 A,B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는 X, Y 한점 P는 X, Y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점 A는 2,4야. 그럼 얘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점 뭐라고 잡을까? 중점 뭐 나왔나? 중점 안 나왔으니까 Q라고 잡을게요. 중점 Q를 10으로 쓸수 있어. 뭐라고 쓸수 있어요? 얘네의 중점이니까 10으로 쓸수 있어. 뭐라고 쓸수 있어? 중점. 얘네의 중점은 뭐야? 2분의. 좌표를 어떻게? 넣어야 되잖아. 2 더하기 x, 콤마 2분의 4 더하기 y라고 쓰면 돼요. 그죠? 우린 이렇게 쓸수 있는 거예요. 어떤 중점을 우리가 말하지 않았지만, q라는 점이 이렇게 써지는 거죠. 2분의, 이건 지울게. 2 더하기 x, 콤마 2분의 4 더하기 y라고 써줄 수 있다. 근데 얘는 어쨌든 좌표잖아, 좌표.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임의적으로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럼 뭐 얘는 뭐 그럼 Q를 라지 X, 라지 Y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여러분이 자체 방정식을 많이 해보지 않았고 변환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스몰 X와 스몰 Y와의 관계식을 방금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새로운 점에 라지 X와 라지 Y의 관계식을 알고 싶어. 스몰 X와 스몰 Y의 관계식은 이미 알고 있어. 앞에 써졌어. 근데 스몰 X와 라지 X의 관계는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돼. 근데 우리는 얘네 둘의 관계를 알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기로 했다. X는 2분의 2 플러스 X, 라지 Y는 2분의 4 플러스 Y.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치환해서 X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2 스몰 Y는 2 라지 Y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요 스몰 X 자리에다가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 스몰 Y 자리에다가 2Y 마이너스 4를 대입하면 라지 X와 라지 Y와의 관계식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입을 한다. 대입을 하겠어요. 이거라면요, 얘는 2x-4의 제곱. 이렇게 써주고요. 플러스 y 대신에 라지 2y-4니까 제곱은 4. 이렇게씩 써준다. 이렇게 대입한 거야. 얘는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이거 정리할 때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얘를 다 풀어서 다시 제곱하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를 2만 이렇게 빼와. 그럼 2로 묶으면 2x-2 이렇게 되죠? 그럼 제곱부터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또 여기서도 2로 묶어. 그럼 y-2분의 5 이렇게 써준 다음에 제곱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쉽지? 그럼 얘는 사니까 그럼 뭐얘얘 자체가 2의 제곱이야. 그래서 양분에 다 2의 제곱을 이렇게 나눠. 이렇게 해주면요, 식은 x-2의 제곱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x야.
y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은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원의 중심이 그래서 요 원 여기가 원이거든 원이 나오고요. 요 원의 중심은 1,2분의 5고 r은 1인 원이 된다. 이게 원의 형태가 된다. 자체가 원의 형태가 된다. 네. 그래서 얘는 중점의 자체의 길이니까 뭐야? 원의 둘레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야. 원의 둘레의 길이는 2πr이죠. 그래서 r이 1이니까 2π가 답이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건 정말 어렵다. 선생님 어렸을 때 제대로 이해 못했던 거. 못하는 게 많았지? 콤마 2분의 5 아니에요. 어디야? 네.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을 통해서 새로운 점을 정의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어쨌든 얘도 x와 y의 관계식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xy는 요게 하나의 x고 요게 하나의 y거든. 그래서 요 두 큰 large x, large y의 관계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large x, large y를 small x, small y에 대한 관계식을 변환시켜서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large x, large y의 관계식을 알고 있는 식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게 large x와 라지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체 방정식으로 말하는 거야. 내 말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 그냥 그렇죠?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보세요. 나중에.